자, 새로운 방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들어주시고 어디서 이렇게 빼고지로 왔냐? 어서 오셔이. 이렇게 그냥 날씨가 오살나게 덥네. 어미 머리 팍 벗겨지겠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가기.
구경도 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선녀님이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할 건데 오늘은 진짜 공연 다녀오셨습니다. 예, 구경하시고 앉아있다가 샴샴.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가 부처님도 못 이기네. 자, 노래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아니, 고스리 뽑아가 한 대면 얼른 와.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러 술 먹어야지. 야, 그러면 안 돼. 오늘은 정직하게 있어야 하는 날이야. 돈을 탄생하는 날이잖아. 그럼 자, 군산아가 같은 열심히 춤춰. 응? 아이고.
마음인데 의심될 수 있어.
또 이렇게 또 한국 놀러 왔고, 혹시 우리 어르신은 그냥 맨 처음에 오셨는데 그냥 앉아만 계셔. 안녕하셨어요? 앉아만 계시죠. 예?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이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겨. 날씨가 오살락이 좋은데 이렇게 너무 덥지 않아 날씨가. 사람은 쪄쪄. 머리 벗겨지게 생겼어 이거. 이게 가뜩이나 머리 수도 없는데 이 머리 벗겨지면 어떤데야 이거. 도련님, 예 알겠습니다. 다 일어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엿이라도 또 하나 사들고 가셨으니까 소리를 꽥꽥 질러라는데. 6개월 만에 붙여보네. 자, 다음은 무슨 노래를 할까요? 그러면 10분 내로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마지막 곡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노래 많이 많이 토론까지 생겼는데 몇 번 더 하면 안 되는지.